이름이 조나단이라고 조나단. 합니다. 네네네. 고향이 어딘데요? 고향이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 자랑이죠. 놀라시죠?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진짜 제가 오래 사는 게 지금 광주광역시라. 좋은 데 사시네. 네. 그리고 원장님 얘가 그 집중을 못 한대요. 한 곳에 집중을 못 한다고 합니다. 아, 근래 그래요? 네, 근래 조금 집중이 네, 안 돼. 네, 집중을 좀 그래가지고. 신맥이라는 건데. 네네. 아. 왜? 문제가 있나 봐. 심각해졌어 갑자기. 아, 그렇죠. 네. 겁먹었나 봐. 아이고, 겁먹지 마. 아이고. 그냥 진정해. 오래 살고 싶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같은 느낌. 맞아 맞아. 근데 체격에 비해서 뭔가 표정이 심각하셔서 걱정되는데요. 체격에 비해서 액상이 좀 약하긴 해요. 아, 아 이거. 액상이 좀 약하긴 해요. 아 이거. 조금 다운되어 있는 건 있어. 아 외로워서. 요새 몸이 피곤하다든가 과로했다든가. 네, 좀 피곤한 것도 네, 있고 좀 이렇게. 지금 액상은 그렇게 나오고 네네네. 특별히 뭐 질병이 있는 맥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기운 에너지만 업시키면 아. 좋아질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최근에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막 엄청난 게 없어서. 아 진짜요? 원장님 어떤 침 같은 거 맞을 필요 없을까요? 침 맞으면 좋지 뭐. 침 맞으면 좋지 뭐. 맞는 게 정말 맞아요. 맞아. 통증 있는 데는 없어요? 어깨, 통증 있는데요? 크게는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뭔가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게 좀 있으면은 좀. 그런 것도 있죠. 침이라는 것도 이제 기운을 그렇죠. 보강하는 침도 있고 깎아내리는 침도 있고 한데 좀 기운을 보강하는 침을 좀 맞으면 좋지 뭐. 맞아보자. 어떻게 눈빛이 너무 불안해요. 침을 한번 맞아볼래요? 저래요. 조나단. 예. 조나단부터 한번. 이게 보면 무서운데 아무리 하나도 안 아파. 진짜로. 하나도 안 아파. 근데 진짜로 고장 여유 있어. 나는 일주일에 두고 갈 거야. 너는 누워보실래? 네네. 아니 조나단 이게 진짜 짱이야. 괜찮아. 진짜 안 아파. 괜찮다니까? 안 아파. 아프지 않아. 선생님 저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선생님. 저기 약간 괜찮아. 인형이 누워 있다는 느낌이다. 인형. 좋지. 따뜻하지. 진짜 어떻게? 괜찮아, 괜찮아. 모자를 벗을 수 있어. 아, 네네네. 아, 진짜 머리에 넣는구나. 조나단 릴렉스해. 긴장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편하게. 배를 이렇게 해야 되네. 좋은 생각만 해. 좋은 생각하고. 하나도 안 아파. 안 아파. 아프지 않아. 아니야.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가만히 있고. 지금 아직 안 넣으신 거죠? 아직 안 넣었어. 아직 없어. 지금 약간 머리에 느낌만 보고 있는 거지. 깊이 숨 쉬고. 아직은 없어. 바늘 하나도 없어. 이거 맞으면은 외로움도 없어지고. 와. 기운. 아예 몰랐어요. 느낌이 안 나가지고. 근데 그 언제 넣어요 안에? 아, 좀 이따 좀 이따. 좀 이따 기다려. 느낌이 없지. 배에다 넣어요? 배 아파. 어. 배는 딱 찌르는 느낌이 났어요. 그 여기 그 밑에 쪽 너무 아팠어. 느낌 어때, 조나단? 근데 긴장 풀어. 10분만 편히 있어요. 아, 좋은 생각해. 진짜 좋아 이게 조나단. 괜찮아지고.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조나단 약간 머리에다가 와이파이 안테나 달린 느낌이다. 저희 원장님 본인 상태 지금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그건 할 수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심장 박동이 내가 느끼고 있었는데. 아이고 귀여워. 찾다. 잠오나 봐. 어떡해. 좋아가지고. 진짜 자더라 봐. 10초 만에 잠들었어요. 와이파이 껐어. 와이파이 껐어. 다시 켜야 돼. 와이파이. 오 마이 갓. 주무시나? 저게 사람을 재워버리는 거야.
코도 코라소. 아, 진짜. 코도? 어. 아, 딥 슬립. 완전. 한 바퀴 돌리세요. 가사원이. 저희 두 시간 후에 왔어요.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많이 비곤했나 보다, 진짜. 진짜 잘 자네. 살아있지? 갑자기 빼가지고 그 이때 깼어요. 백인스톱 미나가는 빡! 영원히 들어왔어. 깜짝 놀랐네.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여워. 괜찮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잘 거야?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확실히 피곤한가 봐요, 몸이. 그렇죠. 그러네, 바로 자버렸네. 30초 만에 처음 들었네. 아, 진짜요? 어. 말하다 잤는데. 바로 잤어. 바로 잤어? 너무 좋은데? 릴렉스 시키니까. 느낌 어때? 아, 근데 생각보다 막 아프거나 하는 건 없고. 너 되게 넣는 것도 몰랐잖아. 네, 넣는 거 몰라. 그래서 내가 언제 넣었냐고. 이미 넣었었어. 아, 근데 이미 넣었었구나. 고생했다. 확실한 건 너무 잠이 쑥 잘 왔어. 좀 아플 줄 알았어요. 많이 아플 줄 알았는데 그 넣을 때도 몰랐어요. 이게 이게 들어갔는지도. 잘 자더라. 편하게 잘 자. 아, 완전 잘 자. 이게 안에 그 자는 성분이 있나? 금방 가대. 여기 딱 하자마자 바로 꿈으로 갔기 때문에. 갔어. 좋았어요, 저는 진짜로. 네, 첫 경험 좋았어요. 이렇게 또 한 명이 한의원에 또 이렇게 빠져나네요. 아, 허리가 아프다고 잘했어. 했으니까 허리 쪽에 받아야 되나요? 허리에 침 좀 맞을래? 네. 아, 잠깐만. 다 안 뺀 거 같아. 다 안 뺐다고? 이거 뭐지? 이거 만져봐요. 숨 있어? 이거 맞나요? 이거 만져봐요. 뭐 있는 거 같은데? 아, 맞습니다. 하나 남았다고? 아니 왜 이런 일이 조나단한테만 일어나요? 뭐 있는 것 같은데? 아, 말씀. 저 원장님. 뭔 소리야? 침 많아 있는. 여기 하나 남았어요. 여기. 누가 옷을 갖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있었어, 있었어. 집에 가지고 누가 들어? 그래서 제가. 배 버릇이 안 좋아요. 일부러 그랬어. 손 버릇이 아니고 배 버릇이 안 좋아요. 그만큼. 제 배가 버릇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샤워하다가. 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체류가 있어서 약간 못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체류가 없어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 요리를 보면 무조건 고기 들어가 있어요. 아~ 무조건. 근데 그래. 한국 요리 중에 고기 안 들어가도 야채로만 만드는 그런 좋아져요. 요리가 많으니까 네. 고기가 어디 있지? 약간 부족한 느낌 들었던 그런 음식들이 있었어요. 조나단은 그런 거 있어요? 있어요? 저요? 저는 총도 잘 먹어가지고. 아니 솔직히 만약에 테이블도 먹을 수 있으면 테이블 먹는 사람. 저는 다 맛있었어요. 우리 조나단은 있잖아요. 고구마 피자만 사주시면은. 네, 전 다 네. 진짜 좋아해요. 세상에 고구마 피자 제일 좋아요. 예, 그 피자 학교 거. 아, 피자 학교 거. 딱 그 정해진 그 브랜드 제일 좋아. 그 브랜드 좋아요. 네, 그거 아니면. 아, 다른. 거기에 그 도우와 그 토핑이 딱 좋구나. 치즈 해가지고 이렇게. 피자 학교. 네. 전이 왜? 전이 맛있어? 한 번씩 더 받을까요? 아, 야. 먼저 가네요. 우리보다 제일 많이 가져갔는데 제일 먼저. 다들 소식하네요. 흡수했네. 먹은 게 아니라 흡수한 거야 그거는. 아, 근데 이게 진짜 배고팠나 봐. 조합이 너무 괜찮다. 어릴 때 그래. 맞아 맞아. 네가 조나단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조나단 드리고 럭키 인디아 갔는데 아직까지 후회해. 진짜 왜? 잘 먹어. 아, 진짜. 많이 나왔어. 예. 형 밥 먹자 연락해야 할 때 바쁜 척해. 형 가게 한번 갈게 하면 바로 씹더라고요 문자를. 아, 이제 이유를 알겠다.
솔직히 오늘 다른 거 먹으러 가려고 했었는데 아니요. 조나탄이 있어가지고 아 뮤페 가야 되겠다. 진짜 현명한 잘 왔어. 어, 뮤페 아니면 나 좀 먹는데 너무 신기해. 이 차입니까? 예 뭐. 오~ 잘해. 자 뭐 1.5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먹으면 운동 선수 아니야? 그게? 대박이다. 맛있게 드셔. 3차 간 거예요? 어디 갔어? 마무리는 또 흰쌀밥으로 해줘야죠. 또 새로운 것이 또 맛있습니다. 오늘 좀 살짝만 먹을게요. 마무리를 살짝만. 위해서. 와. 이땐 좀 다양하게 넣어봤어요. 전에 멸치에. 어 다양하네. 얘는 진짜 완전 고기 먹으러 가면 진짜 큰일 나겠다. 레드인분 먹을 수 있어. 그 진짜 솔직히 말해서 잘 먹는 사람들은 인분을 안 쳐. 아 그러니까 먹다가 정신 차리니까 그거 뭐야? 이런 거야. 정신 차리니까 뭐야? 8인분? 뭐야? 조나단은 콩고 음식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는 그 고추랑 해가지고 고추장이랑 해가지고 그 닭도리탕이라고. 닭볶음탕. 예, 그래. 예, 닭볶음탕이라고 되게 잘 몰라요. 저는 네, 잘 몰라서. 2014년 12월 11일에 도착해서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12월이었으니까 완전 눈이 오고 있는 그 모습을 아. 처음으로 내 인생에서 보게 된 거야. 왜냐면 아, 멕시코에 눈이 안 오니까. 근데 나도 진짜 한국 와서 눈 처음 봤어. 어, 나도. 얘 또 그랬겠다. 너도 한국에서는 이게 뭐지? 눈이래. 어 눈이야? 어, 잡히냐? 뭐 하늘이 빤 게 내리네. 진짜. 비만 내리는 게 아니었네. 어머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그 님을 위한 화장품. 회사로 지금 이제 화장품 가게에 와 있는데. 아 정말인가요? 네 진짜요. 아 유쾌. 립스틱? 쿠키 색깔. 내가 바르는 색깔들 알지? 그 쿠키 색깔이 어떤 거야? 너가 바르는 그 빨간색? 빨간색 말고. 야, 진짜 우리는 이랬어요. 만약 초코 쿠키 막 우유 쿠키 막 그러니까, 이러면서. 예, 예. 봐봐요. 쿠키가 얼마나 많아요? 먹는 쿠키. 얼마? 초코 쿠키. 딸기 쿠키. 우유 쿠키 다 있는데. 어 진짜 신기했어. 쿠키 색깔 오빠 이러는데 어떻게 알고 내가 고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쿠키가 어떤 색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밖에 몰라요. 빨간색 우동색, 노란색. 쿠키 컬러래요. 쿠키 흐릿흐릿하고 약간 흐릿흐릿하고 약간 비운 느낌. 그거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나 화장한 거? 혹시 그 의사 조화 가능할까요? 아니야 그 불가능하고. 아, 예 이거 맞아요. 이거 맞대요. 이거 나 너 어떤지 알겠어. 너 뭐 있어? 그 나 속눈썹 붙이는 거. 속눈썹 붙이는 거 있어요? 속눈썹 붙이는 거요? 풍성한 거랑 깔끔한 거. 풍성한 거랑 깔끔한 거 중에 너는 깔끔 쪽이 아니니까 풍성한 쪽으로 갈까? 아, 예예예 예. 풍성한 쪽으로. 얘가 안 깔끔해가지고. 아, 오빠 그 혹시 마지막으로 그 입술 있잖아 이렇게 입술 모양 내는 거 있을까? 입술 모양이 없어 원래 지금? 입술을 어떻게 그리는 거? 입술을 그릴 수 있어요? 라이너는 저희가 지금 제품이 없어요. 제품이 아예 없대요. 어 이제 아예 모든 제품이 나가려고 하는 거 같은데? 또 있어? 자 이제 제발. 예예예 알겠습니다. 어 알았어. 네, 뭐 많이 받고.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 왜 그래? 되게 달라졌다. 아 미안. 어 그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근데 지금 얘가 약간 좀 다치지가 않아. 안 와서. 얘가 약간 좀 아직 되게 차가워. 차가워가지고. 기다려. 얘를 기다려봐. 너무 차가운데. 아 이거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야 되나요? 어 이거 한번 돌려야 돼. 전자레인지. 어, 왜요? 바로 이걸로 하려고 그랬네. 이거 얼마 해야 돼? 1분? 재울 때까지. 저거 1분 돌리면 수제비 돼서 나올걸요? 저 수분 다 날아갈 텐데. 내가 봤을 때 왠지 여기 그게 없을 것 같은데. 아이고. 너 한번 이걸로 연습해봐. 해봐. 아, 이거 너무 딱딱해. 아직도 딱딱해. 아 이게 심지어 이제 갈라졌어. 이런 걸 왜 아니야 이거 지금 괜찮아. 이 정도이면 되는데. 너 먹지 마. 왜 먹어? 만두. 만두피가 약간 난이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솔직히 먹더라고. 맛있대. 야 인도 요리가 돼버렸네. 난이랑 티카 마살라. 맛있었어요. 만두피 진짜 난 같아요. 진짜로. 아 뜨거. 아 이게 진짜 너무 이렇게 깨진다. 엄청 봐봐 이게 안 다쳐. 리아 봐봐. 아 여기 써 있는 걸 보면은 만두피 계란 된장 물 붙이지 않게 자세 지도질 수 있으니까 사용해. 저거는 당연히 아는 줄 알았더니 형 원래 계란 요리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는 그냥 뭐 바로 이렇게 해서 그냥 했지. 남자들의 특징은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그때는 설명서를 읽어. 맞아 왜 안 되지? 그럼 설명서 보낸 거. 많이 배고팠구나. 저 밥도둑 아니에요? 밥도둑 아니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난 만두피 저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 처음 봤어.